4D 체스 하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다중우주 시간 여행과 함께하는 5D 체스 하는 방법. 어느 시간대에 현재에 있는 말들은 그 말이 잡을 수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킹들에게 동시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 감은 왔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물음표 하지 마. 자 물음표 하지 마. 나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될지 감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거냐면은 봐봐. 처음 킹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킹 어떤 과거든 어떤 미래든 그러니까 킹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기물들이 여기를 저격할 수 있으면 일단 무조건 이겨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지. 아니 잠깐만. 아니, 모든 히스클리프는 여기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 기물이 그냥 여기를 찌를 수 있으면 무조건 이겨 나는. 그러니까 나도 결국 그냥 이거는 보니까 캐슬링 그딴 거 하지 마. 캐슬링 그딴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킹은 여기 있는 게 가장 안전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킹이 움직이면은 킹이 움직인다? 그 어느 과거에는 어느 과거엔 여기 있고 어느 과거엔 여기 있으면 그게 더 찔릴 가능성이 더 높아. 그냥 일단 킹은 여기 고정이야. 그러면 뭐다? 자, 첫 번째 나이트가 여기 와서 여기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으면은 그 뭐야 과거의 킹을 찌를 수 있어요. 첫 번째 룩이 상대 킹을 움직이게 하면서 룩이 여기 꼬라박히면은 룩은 상대를 찌를 수 있어요. 비숍이 만약에 여기 폰이 없는 상태에서 비숍 그 앞에 가린 게 없는 상태에서 비숍이 여기를 찌르면은 그 과거 한 칸에서 얘를 찌를 수 있어요. 대충 이해되죠? 그럼 킹 사이드를 열어야 되나? 욜로는 못 찌르나? 잠시만. 6이 하면은 아니 잠깐 6이 하면 어느 순간에 요거를 찌를 수 있는 거 아닌가? 6이 하고 그러니까 어? 야! 야! 와! 나 이 게임 이해 버렸을지도? 아니 씨. 룩 공격을 하겠다. 와, 이거 바이시 폰 야, 씨. 이러면은 이것까지 따야 돼. 아니 이거 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좋아. 킹을 움직이는데 성공했어 일단. 일단 성공했고. 잠깐만. 그러니까 대각 이동. 과거 트래블이 지금 이게 열린 시점이 지금 이게 처음 최초라서 그렇지. 일단 그러면 이게 한번 움직여주고. 자, 요게 과거 시점 요로 가서 다시 한번 더 킹을 체크 칠 거예요. 자, 흑비숍이 백비숍이 되었습니다. 자. 야, 퀸퀸?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체크를 치고. 체크를 치고. 그러면, 오, 씨, 잠깐만.
여기서 이걸 먹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먹어봤자 폰이 먹으니까 킹의 움직임을 더 저거 할 수는 없거든. 킹의 움직임을 더 하려면은 여기는 폰으로 먹히고. 아 잠깐만, 뭔가 루트가 보일 것 같은데. 루길 열고 암문 열게 한 다음에 루기 여기 자리 잡게 하면? 아니면은 여길 열게 하고 비숍이 이동을 하면? 일단 지금 요 앞에 퀸도 중요한데 지금 요 앞에 문 두드려서 열게 하면은 베스트일 것 같다 지금. 그러면 좀 고민을 합시다. 일단 이거 하고. 야 얘는 존나 무섭네. 저기는 위쪽은 방어하는 식으로 할게요. 위쪽은 지금 보면은 상대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나머지 킹이 도망쳤나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나 이거 오히려 여기 지금 가고 여기서. 근데 어차피 지금 보면은 여기나 여기를 밟고서,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승리 플랜은 이거예요. 룩이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여기를 밟으면은 내가 이겨요. 여기나 여기를 밟으면 일단 이겨. 그러면 이제 이거 잠깐만. 지금 이 세계선에서 행동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폰 아니 요 폰 전지는 좀 위험한데. 여기 두 개 간다면 요 폰 전지는 얘가 먹을 거고. 그러면은 요 폰을 열게 하면은 그 즉시 룩이 들어가면서 게임 끝나거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안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퀸을 던지나? 나 왜 이거 진지하게 전략을 고민하고 있지? 이런 게임 맞긴 한데. 아, 그러니까 내가 이 폰 구조를 열게 되는 순간 상대가 비숍이 요 라인에 들어오면 내가 지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불리해요. 이거는 분리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여기를 열 수 있게 하려면은 그 요걸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요 풍고조로 다시 닫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룩끼리 가는 세계선을 보려면은 여기를 지금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먹을 거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백비숍을 흑비숍으로 다시 바꾸거나. 잠깐만. 그러니까 이 백비숍을 지금 보자, 과거로 보내요. 과거로 보내서 흑비숍으로 바꿔도 되고. 나이트가 지금 여기로 가. 아 보자. 하나, 둘, 셋. 오, 좋다. 자, 일단 여기 전진하고 지금 그 뭐냐. 요 세계선은 킥이 두 개잖아. 이 세계선은 흔들리면 흔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여기로 들어가서 저건 흔들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세계선은 조금 수비적으로 가볼게요. 가면서 좋아. 지금 방법을 알겠다. 그럼 이제 요 세계선에 지금 총 공세를 가하는 게 지금 내 목표인데, 그럴 거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 보자. 얘가 퀸이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세계선으로, 여기서 이 세계선으로 뛰어갑시다. 그러니까 잠시만, 퀸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보자. 얘가 대각선이니까 퀸이 아마 그 요 미래 세계 때까지 도착을 하면은 이 자리로 올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여기는 지금 저거니까 어떻게 했어. 나이트 움직였고 지금 여기 지키겠다는 소리인데. 아니 그 여기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요쪽을 노리고 있으니까 지금 나머지 두 개는 좀 보호하는 그 저걸로 가고, 얘도 언제든지 저거 할 수 있게 일단 그 퀸을 요쪽으로 좀 방어 전개 및 저걸로 하고요. 얘도 지금 요쪽으로 보내놓으면 지금 위험할 건 없잖아 지금. 그치? 이렇게 갈게요.
나이트 나이트 비숍. 잠깐만. 자, 비숍이 지금 전진했고요. 그러면은 퀸이 지금 보자. 이 퀸이 자, 그러니까 이 퀸이 일로 이동하면은 이 퀸이 일로 이동하면 얘가 이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를 찌를 수 있는 게 아마 여기 나이트로는 안 될 거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요거는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최대한 수비하는 방식으로 갑시다. 이거 비숍 같은 건 좀 위험하거든요. 비숍 일단 저기서 일단 여기서 이제 목표는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럼 일단 이렇게 서브미트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야 씨. 야 이거 봐. 얘도 지금 뚫림을 하는 거 알고 있어 지금. 야 씨, 잠시만. 야, 그러면은 지금 나는 지금 킹을 안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일단 비숍 킹 열면 안 돼요. 루키 뚫리면 안 돼요. 나이트가 지금 나이트가 여기나 여기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위쪽 그 위쪽 킹도 좀 흔들어야 되는데 여기를 가면은 잠시만. 아, 잠깐만. 그 룩길 움직이면서 룩길 움직이고 퀸 뒤로 빠지면서 그 퀸을 요쪽으로 보내면 이거 킹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 잠시만. 그러면 이거 잠시만. 그러면은 잠시만. 그 킹이 이쪽으로 와야 될 때 나이트가 여기 있으면 이겨요. 그럼 나이트가 여기 있으면 이기는데 이거는 잠깐만. 과거로 보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여기는 퀸을 던져서 낚시를 이걸 먹을 수밖에 없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룩길 열어요. 아니 그 룩길 열고 퀸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기 지금 포크를 걸면은 그럼 퀸이 들어가고 룩이 먹고 이게 먹으면은 아마 얘가 그럼 여기는 나이트가 일로 이동하겠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자 지금 퀸이 여기로 들어가서 얘를 지금 체크를 걸면 얘가 반드시 이걸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킹이 요 자리도 지금 요 자리도 룩이나 퀸이 들어가면 이겨요. 아니면은 비숍이 여기로 그러면서 비숍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둘 셋 넷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은 승리. 그럼 비숍이 좀 더 그 다른 곳으로 갈 수, 좀 더 그 광활한 곳으로 갈 수 있나?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일단 포크 걸 각을 보고요. 잠깐만. 이렇게 하고 나이트가 잠깐만. 나이트 여기 도착하면 좀 위험해지는데. 그러면은 이 폰 하나 전진하면서 그러면 얘는 이건 먹을 수밖에, 이 세계선 이걸 먹을 수밖에 없고, 이 세계선 아마 나이트로 여기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치. 좋아. 지금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가장 무난한 건 이제 여기만 뭐야 비숍이 일로 왔다고? 비숍이 일로 오면은 너 이거 지킬 수 있나? 아 얘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깽판을 칠 수도 있긴 한데 이 순간에 지금 여기 지금 체크가 걸리기 때문에 킹 들어가고 퀸 들어가고 킹 룩 들어가고 이러면은 아마 그 승리 가능성 보여. 승리 가능성은 보이는데 일단 여기는 이게 맞아. 그러면서 다른 세계선에 수비를 좀 해야 되는데 킹은 절대 움직이면 킹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킹은 움직이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자. 얘가 지금 여기 여기를 갈 수 있으려면은 저기를 가면은 지금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아닌데 아니면은 잠깐만 다른 방향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상대 폰 구조를 열면은 지금 퀸 두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 폰 구조는 닫아놓는 게 좋고 이제 존나 웃긴다 진짜. 보자. 여기서 열로 침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좀 여기 애들이 지금 뭐 킹이 두 마리라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는 이제 좀 추가 공격을 좀 유도를 해보고 나이트가 전개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격을 어떻게 만들어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퀸 두 마리라 좀 수비적으로 가야 되는데 나이트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막았어요. 비숍이 지금 잠시만 비숍이 여기를 노리는 게 지금 여기는 큰데 그럼 일단 요거는 요걸로 해서 이제 그 따여도 막을 수 있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한번 봅시다. 체크 그리고 야 폰을 닫았어. 일단 여기 체크를 풀어야 되는데 잠깐만 퀸이 어떻게 이동하더라? 이거는 나이트 던지면서 일단 그 막을게요. 여긴 막고 나이트가 여기 들어가면은 잠깐만 나이트가 여기 들어가는 성공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세계선은 여기밖에 없네. 마우스 올리면 다 보인다고? 야, 과거 세계선에 룩을 건드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시는구만. 이거 퀸 먹을 수 있냐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내가 봤을 땐 지금 여기가 더 중요해. 지금 여기서는 요 전투는 여기를 어떻게 따냐고. 그럼 요거는 이거 맞는 것 같고요. 수비적으로 가면은 잠깐만 얘는 이쪽이 좀 더 낫겠다. 맞네. 이쪽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어차피 퀸은 또 룩의 움직임을 갈 수 있고 특히 퀸은 또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요거 저 새끼를 저격할 수 있거든? 대각선으로 가서. 그래서 일단 룩길로 먼저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퀸 하나 따면서 아마도 유리하게 갈 수 있는데 그치 이쯤에서 쫄렸으면은 움직여야지. 이 세계선까지 오면은 아마 이 세계선까지 오면은 지금 아 근데 여기 평행세계 아 잠깐만 아 퀸으로 갔어야 됐나? 퀸으로 갔으면 대각선은 저격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룩 먹으면서 룩 먹으면서 이제 대각선 노리고 여기 나이트는 지금 그냥 수비적으로 갑시다. 지금 내가 뭔가 엄청 해가지고 좋을 건 없거든? 요거 전개전이야? 그러면 이거 폰 올리면서 지금 비숍 방어할게요. 여기는 아 잠깐만 아씨 나이트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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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니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얀 말은 얘가 못 움직이지 않나? 그럼 바로 먹어버리는 세계선으로 전개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키는 먹혀도 돼요. 저 키는 저걸 제가 노린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요 세계선까지 와서 여기를 밟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대각선 잠깐만 여기잖아 대각선 아 잠깐만 대각선의 세계선에 지금 킹이 없네? 저거는 이미 이제 여기는 동결이어서 상관없거든? 그러면은 킹을 여기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일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아니면은 룩이 들어가서 요 잠깐만 룩 침투해서 요기 밟으면 확실히 이기나? 퀸이 요기를 밟을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잠깐만 어? 그러면은 잠시만 그럼 여기서는 이제 퀸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과거에 지금 킹들 뭐야 이 새끼 씨발 다 킹 다 어디 갔어? 아니 잠깐만 당황스럽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플랜이 섰어요. 퀸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 사이에 아마 얘가 폰업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룩이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들어갑시다. 룩으로 어쨌든 잠깐만 룩도 과거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 룩을 치면은 잠시만 얘 룩이 지금 그 과거 쭉 이어진 과거 어느 룩이든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아니 저건 괜찮고 저기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동결된 세이관은 굳이 건들지 않기로 해요. 괜히 변수만 늘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는 변수 창출만 조금 해봅시다. 어차피 지금 폰에 퀸길 막혀가지고 쟤도 뭐 할 수 있는 거 없거든. 요게 룩이랑 그 지금 요게 룩이랑 퀸 로얄 포크야. 그래가지고 지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각선 폰이 갑자기 이걸 먹으려나? 분기 전까지만이야? 잠깐만 킹 여기 있네? 잠시만 그러면은 킹 여기를 밟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밟으면 된다 오히려 좀 더 편해진 것 같네요 잠깐 맞나? 여기 밟으면 되네요. 여기 밟으면 되네요. 아 잠깐만 얘 이거 나이트로 먹겠네? 어이 쉣! 안 먹네? 오, 유나이트 가서 이걸 먹었다. 어허. 폰업 했고, 잠시만. 여기로 가면 돼.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가면은 아마도 이겨요. 저기 그 지금 요 세계선 수비가 뭘로 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여기 들어가면은 유나이트 잠깐만 안 된다 이거 잠시만 요거 들어오면 유나이트가 지금 요로 들어오잖아. 안 되겠는데? 지금 유나이트가 V1, V2, V2에서 여기 먹네. 아니야, 지금 변수 창출 안 하려면 최단 승리가 났거든? 얘가 일로 갔을 때. 룩이 일로 갔을 때, 어차피 뭐가, 룩이 밟아도 돼, 여기는. 룩이 밟아도 돼가지고, 이건 룩을 움직이고,
이렇게 냈을 때는 지금 뭐 시간살이 시간이 안 되거든? 얘가 뭐 여기 룩 밟고서 과율로 오는 거 아니 이상? 그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디펜스야 지금. 결론은 지금 이 시간선에서 저 뭐야 왕을 찌를 수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요 시간선 말고는 나머지 디펜스로 가도 됩니다 지금. 변수 창출로 가면은 너는 여기를 가고 너는 여기를 가고 얘는 일로 와봐. 자,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야, 씨. 여길 막아야 돼요. 아, 여길 얘는 지금 여길 막기 위해서 지금 왔어. 아 잠깐만, 아 이거 재밌으면 안 되는데 게임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지금 뚫기 위해서 나이트가 공격하면 폰으로 먹을 거 아니야, 그치? 뭐야 또 체크야? 아 잠깐만 여기 폰 움직이면은 얘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에? 뭐? 아니 미친 잠시만. 야 그러면은 저 퀸은 무조건 따야 되네? 이래도 안 되고. 아, 이럴 때 과거로 돌아가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세계선이 발동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다시 해야 돼. 이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아, 잠깐만. 아씨, 아 룩을 옮겨놨어야 되는데 이거. 씨. 최대한 갈 수 있는 과거선이 요쯤밖에 없는데. 요 세계선 오기 전까지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 개큰일 난 게 그 말은 뭐냐면 3수 안에 메이트를 해야 되거든? 아! 아 미친! 이게 있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근데 이러면 여기 공격권을 잃어버리는데? 하 이건 좀 아깝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 여기를 따려면은 아 야 근데 잠깐만 아 이거 움직이기 전에 다른 거 먼저 하자. 아이씨 이 극줄 아이씨 얘는 일단 먹고 그치? 그리고 퀸이 지금 일로 가는 것까진 맞는데 아이씨 나이트를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폰전진을 더하면은 좀 힘들고 이 폰전진에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비교적 안전하니까 여기 폰전진에서 나이트 재전기하면서
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장 높아 보이는 곳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쪽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베스트일 수도 있어. 얘가 갔다가 오케이. 잠깐만 이번 줄이 지금 이번 줄? 요 킹? 이 새끼 지금 이걸로 지금 요거 밟겠다는 소리인데 지금? 어 잠깐만 야 이거 이러면은 요거 킹킹핀 아님? 얘 그러면은 룩이 와서 지켜줘야 되고 룩은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먼저 먼저 잡으려면 여기 가야 되는데 아이씨 잠깐만 세계선 하나 생기는 거는 지금 요 세계선이 생기면 요거부터 다시 와야 돼 안 돼 아 근데 이 퀸도 지금 존나 무서운데 지금 여기 지금 폰 구조 별로라서 지금 요것도 공격받을 각이거든? 그러면은 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아 잠깐만 이 공격으로 킹킹핀 하면 씨 룩으로 먹을 거 아니야. 아 룩으로 막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분기가 생기면은 상대 분기가 지금 많아가지고 터져서 지금 못 진행되는 건데 내 분기 만들면 요것도 지금 진행이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안 돼. 잠깐 요 분기엔 내 퀸 있나? 없지. 상대 킹 두 개. 요 분기도 솔직히 싸워볼 만한데. 근데 좀 그렇다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받는 건 킹이 퀸이 적어일 거고. 아니면 퀸이 잠시만. 하, 요 근처로 이동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러면은 지금은 이게 베스트인가? 피죽 과거 별거 없을걸?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막혀가지고. 비숍이 지금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아 잠깐만 미친 이 퀸을 생각을 못했네. 일단 여기 지금 저거 하고 하 근데 잠깐만 얘가 시간여행하면서 이거 밟으려들텐데 이거를 내가 먼저 먹기는 잠시만 그러면은 내가 먼저 짓밟아야 되는데 이게 안 뒤지려면은 짓밟고 다시 돌아오고 어 좋아 짓밟고 다시 돌아오자 근데 여긴 어차피 지금 킹킹 핀 걸어도 룩이 지키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지금 얘 안전하지? 안전한가? 뭐 문제 없지. 그리고 지금 퀸이 여기 들어오면 요 퀸이 또 찍어줘야 돼. 이 새끼 여기 들어오면은 요 퀸이 또 찍어주기 때문에 얘도 안전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나이트 지금 나이트들 부지런히 움직이자. 뭔가 시간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
여기 노리면서 룩 와가지고 같이 공격하면 되겠네요. 이거 잘하면 될 것 같기도. 얘 또 여기 공격하는데 또 퀸 출장 가야 되나? 자, 일로 가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나이트로 잡고 잠깐만. 얘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나이트로 잡고 그리고 퀸이 들어오면 체크메이트인데 그 전에 하나, 둘, 셋. 내가 좀 더 턴수가 느린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는 일로 이동해서 그러면은 여기 그 요 여기 내가 퀸이 여기 있으니까 요 방향은 막아낼 수 있거든. 이마 여기로 오면은 여기서 시간 여행하면서 요거 막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퀸 위험하진 않으니까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네요 지금. 응? 왜? 아 이게 그냥 끝이야? 폰으로 룩 막으면. 아씨, 그 언젠가 과거에 킹이 걸려 있구나. 오. 아니, 아니 이런 게임 이해하지 말라고.